그러면 신고를 등록하겠습니다. 엘리트필로 작업 버튼을 클릭한 후에 위스는 24, 하이트는 20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은 타원을 부릅니다. 면 색상, 테두리 색상은 지정된 컬러를 설정하면 되겠고요. 여기에 다리 형태를 그리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을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그려봐요. 그려줍니다. 모서리 둥근 정도를 가장 둥글게 만들 때는 키보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하고 마이너스 12도를 입력하여 하피를 눌러 복사한 후에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배치합니다. 3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이마우스를 클릭하여 합쳐줍니다. 컨트롤로 강아지 얼굴과 입 모양을 그려서 동일한 색상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등과 같이 모양을 그리고 둥근 사각형을 이용해서 면이 M80, Y50이고 테두리가 없는 둥근 사각형을 종이에 붙입니다. 그리고 컨트롤 계속해서 컨트롤을 완료합니다. 면의 색상은 Y20, 테두리는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요. 이제 눈과 코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려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면 색상 C50, M100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없음을 지정해서 키가 다른 화면을 그려 보겠습니다. 크기는 동일하고 코 위치에 점을 그려 등과 같이 모양이 완료되면 모두 선택하고 심볼을 클릭하여 이 심볼을 클릭한 후에 그래픽으로 지정하고 지정 강아지라고 이름을 설정한 후에 심볼 정보해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딜리트를 눌러 삭제해줍니다.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메쉬가 적용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이 C40, M90인 그 프린트 크기와 동일한 그리고 이글츠의 직사각형을 프린트 왼쪽 상단을 클릭하여 그려줍니다. 그리고 H키를 선택하고요. 상단 붉은 배를 그림과 같이 클릭하여 메쉬의 망을 생성해줍니다. 오른쪽 칼라는 C70M대 K30을 지정하고, 왼쪽 색상은 C10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메쉬에 핸들 하단을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메쉬의 모양을 왜곡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를 적용하기 위해 두 개의 턴을 그리겠는데요.
같이 안쪽에 타원은 작은 타원은 테두리 색상이 흰색에 흙의 두께는 4포인트를 지정하고 바깥쪽 타원을 그려서 배치한 후에 흰색 종이라고요 테두리 흙의 두께는 0.5포인트를 지정한 후에 FX는 50%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타원을 선택적으로 선택한 후에 오브젝트 블렌드에 메이크로 블렌드를 생성을 한후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옵션을 띄우고 색을 17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양의 모양을 만들고 불순물들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을 이용해서 그림과 같은 고양이의 형태를 그려줍니다. 양색장은 M4C 테두리 옵션을 지정한 후에 도큐멘트 왼쪽 하단에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Transparency의 오프셋를 60으로 지정하여 불투명도를 조절해줍니다. 고양이 실루엣이 선택되어 있을 때 스케일 키를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300%를 입력하여 카피를 누르고 그림과 같이 확대한 후에 오른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Transparency의 Opacity를 40%로 지정하여 불투명도를 조정합니다. 다시 테이프를 더블 클릭하여 70%로 카피를 한 후에 뒤집어서 배치하겠습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고 버티컬로 OK를 눌러 그림과 같이 뒤집어 배치한 후에 오른쪽 하단에 겹쳐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토끼 모양을 만들고 브러쉬를 적용할 텐데요. 토끼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원을 배치를 해줍니다. 엘리프트를 사용해서 뒤에 해당되는 기다란 타원을 그리고 두 개의 원을 중앙에 배치를 합니다. 안대를 맞추기 위해서 얼라인 패널에 Horizontal Align Center를 클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뾰족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로 타원 상단의 고정점을 클릭합니다. 컨트롤을 눌러 블랙 컨트롤로 전환됐을 때, 뒤 모양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20도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고, 스케일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축소하여 카피를 하겠습니다. 한번 영 칼라를 M30, Y2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이동하여 그림과 같이 배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가운데 상단의 원을 선택한 후에 앞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면 컨트롤 F를 눌러 앞에 붙여넣은 후에 소된 뒤의 형태랑 동시에 선택을 하고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내겠습니다. 이제 좌우 지칭이 필요한 형태들을 차례로 그려 나갈 텐데요. 엘리트를 선택을 해서
양육의 테두리 감정인 저는 눈의 위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 쉽수를 누르고 매듭을 하면 중앙에서부터 다음에 브리셋스가 있습니다. 바람 배치를 하고 글루텐 앵커 포인트로 토스는 연결한 상태에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하면 고정점이 삭제되면서 패스의 모양이 그림과 같이 되겠죠. 컨트롤을 눌러 눈 모양이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스테이프를 좌조를 했다. 유니폼의 스테이프를 70으로 입력한 후에 카피를 하고 양 색상을 검정으로 테두리 옵션을 지정한 후에 아래로 배치하겠습니다. 검정색 눈동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코의 위치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가운데 스마트 가이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중앙 위치에 코를 그려놓고요. 분량에 중앙 정렬 맞춰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의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사운드 그려서 명 칼라를 흰색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코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요. 컨버트 앵커 포인트로 코 하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고 아래로 반듯하게 드래그하여 하트 형태와 유사한 코 형태를 완료합니다. 이제 아크토를 이용해서 눈 모양과 수염 형태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모양을 그려봐요. 완료를 하고 그리고 색상을 테이프 배드로 지정합니다. 1포인트를 그대로 설정한 후에 수염의 형태를 그림과 같이 드래그하여 그려줍니다. 그리고 복제를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한 후에 오른쪽 고정점을 클릭하여 사전의 축을 바꿔준 후 드래그할 때 Alt를 눌러 복제합니다. 그리고 Ctrl D를 눌러 반복 복제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수염 형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염이 앞발 모양에 해당되는 타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 칼라는 흰색, 테두리는 테이 100을 지정하고 셀렉션 툴일 때 바운딩의 모서리를 드래그하여 화장을 하여 그림같이 배치하면 됩니다. 왼쪽의 형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좌우 배치할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 특징을 선택한 후 가운데 굳이 원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상태에서 Shift를 누르고 이미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면 선택적인 해제가 가능합니다. 톱 중도 빼야죠. 그리고 Reflect 툴로 코의 중앙 센터에 마우스를 클릭한 후 뒤집듯이 드래그할 때 Alt와 Shift를 눌러주시면 좌우 배치형 오브젝트를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형태를 하나씩 정리할 텐데요. 가운데 두 개의 원과 뒤큰 D 형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하여 합쳐주면 그림처럼 될 텐데요. 맨 뒤로 보내야겠죠? 아래에 샌드백으로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합쳐진 토끼의 얼굴과 작은 귀 모양, 토끼 귀 모양과 발 모양에 해당되는 타원을 선택해서 브러쉬를 적용하겠습니다. 컨트롤 패널 상단에 브러쉬 확장해 놓고요. 테이퍼드 스톱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인 두께가 1포인트라 굉장히 두껍게 들어갔는데요. 스톱의 두께는 0.25포인트를 지정하겠습니다. 브러쉬가 적용된 부분을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두께 모양 하단에 브러쉬를 블러와 적용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해제한 후에 상단 컨트롤 패널에 브러쉬 라이브러리를 클릭하고요.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베너슨 스위스를 클릭하여 추가 브러쉬를 부릅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배너 1을 클릭하여 추가한 후에 토끼 캐릭터 하단에 라인 세그먼트로 수평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리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그리게 되면 배너 모양이 이렇게 위쪽으로 휘어져 나옵니다. 언두를 하고 반대쪽으로 그리면 되겠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그린 후에 사이즈를 2포인트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배너에 쓸수 있는 브러쉬는 기본적인 등록된 모양, 아니 색깔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스톱의 색상 변경은 무의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고요. 이 캐릭터 앞쪽에 있는 타원 두 개를 선택을 한 후에 오렌지, 링크 프론트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G를 눌러 그룹으로 묶어준 후에 링크 왼쪽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모양의 배너에 입력할 글자 지정하기 위해서 타이틀로 리본 배너를 클릭한 후에 글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숙제라고 입력을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 캐릭터 패널을 꺼낸 후에 텐트는 돋은 채, 크기는 2,3포인트를 지정하고 양색은 K100을 지정합니다. 이 배너 모양에 맞게 변형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에 Envelope Distance를 클릭하고요. Make with Word에 스타일을 아크를 지정하고요. 마이너스 40을 입력해서 비슷한 길이가 되도록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엘립스 툴과 펜 툴을 사용해서 나의 풍선 모양을 만들 건데요. 형태를 이렇게
이제 펜슬로 밝히면은 뾰족한 부분을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타임과 같이 도로 그림과 같이 그려줍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요. 한편을 숙소를 눌러 두 개를 선택하면요. 파스파인더에 은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를 합쳐줍니다. 그런 다음 도시된 그라디언트를 면으로 지정하겠습니다. 테두리는 없음을 하고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를 지정한 후에 왼쪽의 컬러스탑은 흰색을, 오른쪽 컬러스탑은 더블 클릭하여 C40을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적용된 축소된 맑은선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을 눌러 맑은선이 선택되어 있을 때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마이너스 2mm를 입력하여 축소된 직사각을 만듭니다. 면색은 없음을 지정하고 스트로크의 색상을 지정합니다. 스트로크 컬러는 C-Y100이 되겠습니다. 래시드라인을 지정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패널에서 지금은 1포인트를 적용하고 래시드라인을 투표한 후에 래시의 5포인트를 입력해줍니다. 타이틀로 맑은선 위에 클릭한 후에 Ctrl-C에서 분사를 지정하고 글자의 크기는 27포인트, 연색은 K100을 지정한 후에 입력합니다. 화면을 밑자와 말씀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후에 이렇게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5도를 입력하여 그림과 같이 회전한 후에 텍스트 캐릭터와 그림 실루엣 사이에 그림처럼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상단에 값을 입력할 텐데요. 타이틀로 먼저 상단을 클릭한 후에 스퀘어라고 입력을 합니다. 입력한 후에 아리얼 볼드 크기는 90포인트를 지정하고요. 패스는 예시 색상이 Y표시, 회원은 M60을 각각 블럭을 지정해서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로 글자를 선택하고 외곽을 위해 인벨롭 디스플레이에 마이크로드 워브를 클릭합니다. 스타일은 플래그를 지정하고 밴드는 50%를 디스토션의 허리빈탈은 마이너스 20을 적용해서 그림과 같이 왜곡을 해줍니다. 그림자 효과를 내기 위해 이펙트의 하이라이트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한 후에
6점 하트, YF도 2.4트를 입력하고, 블랙은 1.76을 적용하여 분배자를 내줍니다. 중간중간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심볼을 적용하겠습니다. 심볼 프레이어 툴을 선택한 후에 등록된 강아지 심볼을 선택해서 강좌 파일에서 배수된 개수만큼 클릭해서 화면에 심볼의 인스턴스를 뿌려줍니다. 그런 다음 크기는 심볼 사이즈 툴로, 그다음에 표준화할 때 심볼 크로마 툴로, 심볼의 위치를 이동할 때는 심볼 시프트 툴을 사용하고, 클리어 상태와 유사한 색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차트 패널에서 해당되는 색상을 클릭한 후에 심볼 크로마 툴로 클릭하여 색의 변화를 내주면 되겠습니다. 심볼 세트를 등과 같이 배치해서 변경하고요. 자, 이제 전체 디자인이 완료가 됐으면 클리핑 마스크로 화면 전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그림 그 왼쪽 상단 00의 위치에 클릭하면 20297의 그림 색상의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베이스 클리핑 마스크로 마스크를 적용합니다.